경상북도가 내년도 보훈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6억 원으로 편성해 각종 보훈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6.25와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을 올해 3만 원에서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만 원이던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400만 원으로 2배 증액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식장에 도지사 근조기를 제공하고 경산에 항일 기념탑을 세우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합니다.